카네르라는 저 원신 맵에서 저런 애가 있거든 실제로 저 악어가.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찰떡 궁합인데 이거? 내가 본 모든 밈 짤방 그 따라한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 10점 만점에 9점 진짜. 야 이거 썸네일로 되겠다. 나이다는 짤방도 어울린다 밈도 어울린다. 역시 나평. 장보러 하나로 맡았는데 이거 뭐냐 이거? 으휴 클평 클랩 평균. 으휴 뭔 거야 이거? 아니 담당자 레퀴엠 짤만 보고 있는데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농농 여기 농협 하나로 농협 하나로 맡았잖아 농협. 농협이니까. 아 재밌네. 근무하시는 분이 저 원신 좋아하나 봐. 예. 아 귀엽기네. 감기 때문에 병원 안에 의사 쌤 책상에 원신 나이다 여행자 아크릴 스탠드 있어요. 의사 쌤도 못 찾는. 아 의사 쌤도 나이다 하시는구나. 야씨 그럼 나평은 의사야? 나이다 평균은 의사야? 소아과네. 자, 어허, 좀 위험하고. 그리고 이 자전거도 물론 잘못했지만 이 차가 사람이 아무리 다 지나갔어도 천천히 가야 되거든 이런 사거리에서는. 근데 무슨 막 방금 사람이 방금 다 왔는데 여기서 수중 가잖아. 이런 차들이 보통 사고를 내는 차량이거든. 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 게 좀 잘한 거 아닐까? 나는 이분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학생이 내 자식이었다. 그럼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먼저 내 자식을 혼내겠지만 저분한테 이런 방구 뭐라 할 생각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단디 시키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 내가 그 저 자식의 부모님이라면은 죄송합니다. 고객님. 후불 결제 요기요. 결제 취소. 치킨 시키니까 우유감 싹 사라짐. 댓글 두 개 왔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보는 거네요. 치킨 시키니까 우울감 싹 사라짐 킥킥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결제 취소되면서 고객님 치킨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우울감이 도지고 있다. 요즘도 스타필드 하시는 분 있나요? 게이머들의 10년을 책임질 게임이 아니라 10년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게임 같대. 와 진짜 존나 재미없구나. 이거 뭐 1인칭에서 아래 내려받아 봐도 발도 없고 손도 없고 게임패스 없었으면 진짜 돈 존나 아까웠겠네. 그냥 한 2-3년 뒤에 모드 생기면 그때는 한번 해봐야지. 싫어요. 21개 달린 거 봐.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베테스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엄청 싸우네요. 의도치 않게 가성비 좋아지는 음료. 그거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1000원에서 1700원. 하겐다즈 작은 컵 3900원에서 5900원? 처음부터 비싼데 지금도 비싸네. 페르로 로쉐 3개 그 동그라미 조그만 거 그 3개 2100원 육개장 1000원 750원에서 스벅 유리병 2900원에서 3000원 스벅이 요즘에 해자라니까 오히려? 옛날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은 김치녀가 아니고 된장녀라 그랬구나. 맞아 옛날에는 된장녀라 그랬어. 이거 엄청 됐어요 이것도. 손에 놓지 않고 있는 핸드폰 여기 보면 핸드폰이 2G 핸드폰이잖아. 그랬던 스타벅스인데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 먹는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쥐 박멸 반대 시위 파리 시청 앞에서. 그 쥐가 물론 생명이라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역사적으로도 한번 그 쥐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사람과 쥐의 공동 서식 연구를 위한 위원회 구성 그게 이런 사람들 특 자기 집에 쥐 나오면 소리 지른다고. 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군대에서 군대 막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신발 두고 여기 사이를 이제 뛰어댕기는 건 이제 상병부터 가능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 잔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밑에 아주 살짝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 침상 여기 살짝 공간이 있어. 여기에 쥐새끼가 살아. 근데 냄새가 나요. 쥐가 살면은 여기서 막 응가하고 막 쉬하고 해가지고 냄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쥐덫을 이런 쥐덫을 해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두면 진짜 그때부터 썩은 내가 나거든요. 썩기 전에 꺼낸 거야. 살아있어 아직. 끈끈이 아니야. 살아있는데 그 중사가 나보고 야 박상병 네가 죽여. 네? 제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죽여요? 막 그, 네가 안 죽이면 내가 그냥 불태울 테니까 너가 죽이는 게 낫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불에 태우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아, 어떻게 죽이냐고 해서 삽을 주더라고. 삽. 그래서 삽으로 이제 한 다음에 불로 태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막상 나보고 쥐 잡으라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 한 마리 잡는 것도 벌벌 떨면서 아직도 그 약간 그게 힘들었는데, 물론 그렇죠. 쉽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이 사회 어떤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위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하자면 잡는 게 낫지 않나. 싱글벙글 오버로드. 아 귀여워. 꺼져 야바라. 갑자기 생각났어. 이 밖에 가택 수색 중 학원에 가야 한다면 집을 나서던 체납자의 고교생 바지 주머니에서 3,500원이 아니고 현금 3,500만원을 발견하는 등 밀린 세금을 받을 기회는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체납자 자식한테 그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슈킹을 하려고. 와, 역시 슈킹의 나라. 고교생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져가는 세무사. 주머니에 3,500만원 어떻게 들어가냐? 5만원권이면은 잠깐만, 700장인데 700장. 700장이면은 나 5만원권 100장을 내가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두께가 내 손 한 마디 정도 두께라고? 너무 이거 어떻게 주머니, 여러 주머니에 다 넣었나? 100장이 대략 마우스 3분의 2 정도 두께. 그럼 그게, 와 그럼 엄청 높은데? 한 이 정도는 되는데요? 진짜? 요 정도는 되는 게, 그러면은 바지 주머니 하나에 다는 건 아니네. 이렇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뒷주머니에 넣고. 엄마 목욕이 엄마 목욕이 1도 안 무서워요. 목욕 전쟁 끝. 저소음 순환식으로 말릴 때까지 절대 안 도망갑니다. 아 저기 안에서 저기 말려주는 건데 광고가. 온 가족이 즐기는 닌텐도 공식 굿즈. 이거 닌텐도 게임으로 나왔거든요. 저기 뺨 때리는 게임인데 이건 뺨이 아니고 이거는 그 이걸로 엄마랑 딸이랑 아빠랑 온 가족이 즐기라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온 해병대다. 악으로 먹으라. 돈돈. 이건 뭐야 씨. 이거 진짜 근데 캐릭터들이 다 생긴 게 여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많네요. 그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캐릭터랑 비슷해. 이런 피규어는 왜 있는 거야, 씨. 지금 이것도 중고거래야. 파이터 바퀴 피규어 판대. 이거 12만원 주고 판대. 오로치 토포.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미, 판매했어. 누가 샀어, 이거. 누가 사놨어, 이거. 저는 이 해병 그, 이 밈이 사실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뉴스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비문학이 나오니까 원래 이게 떡밥이 점점 이제 식으면서 이제 장작이 다 타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가는데 자꾸 새로운 무언가가 갑자기 와 대박 어떻게 저래? 이랬는데 한 좀 있다가 또 레전드. 근데 그 레전드보다 더 뛰어난 레전드가 계속 생기면서 식지가 않는 여자가 해병 문학 즐긴데 알패스처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이상한 소리야. 어디서 들었어, 그런 것도. 아, 그런 무슨 진짜 음모론 같은 그런, 설마. 진짜, 그건 좀, 진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난 지금 이게 싫어, 지금. 형은 블루아카이브 여자가 하는 걸 신기해하면서 이거 왜 못 믿냐고?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고 싶은 거야. 희망사항이라고 이 새끼. 욕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희망사항이라고 임마.
레굴루스가 좋아하는 걸. 얘가 요즘 그 핫한 애예요. 얘가 그 리버스 1999에서 나오는 그 뭐 엄마가 있었어? 이거 어머니가 계셨구나. 어미 어머니를 본 것 같아. 어머니가 계셨구나. 미다 기가시다. 언터 그러 있다노가. Seem to see my mother. So you have a mother. So you have a mother. 어, 그러니까 너 엄마가 있었구나. So you have a mother. 아, 얘가 좋아하는 건 닥터 페퍼 365일 무제한 제공. 닥터 페퍼 평. 라고 할 뻔. AI로 그 목소리 낸 거야. 올려줘. 우리의 크로스벨에 그 자유롭고 누구나 돌려줘. 유나 씨. 말하지 마.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진짜 부모가 누구든 리인 교관은 리인 교관이야. 화가 나 있어. 답이 없어. 정말 그 사람은. 그리고 선배들도 진짜 짜증나. 아, 너희 둘. 선배들을 데려오면 좋아. 한마디? 아니 10마디 정도 말하지 않으면 10마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유나씨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개웃겨. 아반떼 N 반판이고 수리비 나온 거 아직도 억울하다. 소카에서 640만원 냈네요. 보험 왜 안 되냐. 230으로 쏘다가 사고 낸 거 치고는 적게 나온 거 아니야? 230으로 쏜다는 얘기인가? 230으로 달렸다는 얘기예요? 230 밟았는데 사지 육신 크게 안 낮추고 차량만 반파하면 조상님이 도우신 건데 불만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차가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 몸은 멀쩡한 거면은 600만 원이면 목숨이라고 치면은 뭐 싸게 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반떼 N 광고 같기도 하다. 아반떼 N은 230 정도의 속도도 나오고 심지어 저렇게 반파가 됐는데도 사람은 죄에 멀쩡하고 얼굴 인식으로 열리는 철통 보안문. 첨단인데 오히려 해킹이 쉬운. 사과문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트위터 사과의 기본을 모르는군요. 님이 에버노트를 써오시면 제가 사과문 안 받아주고 조리돌림 한 다음에 RT2000 타면 님이 개폭하는 게 트위터식 사과 문화예요. RT2000 타면이 뭐야? 그 다음에 계정 폭파 같아. 개폭은 RT2000 타가 뭔지 모르겠네. 리트윗을 2000회를 하면 그 이후로 님이 계정 폭파시키는 게 트위터식 사과 문화라. 약간 일론 머스크 형님 그 좋아요 누를 때마다 1달러 받는 거 이해가 살짝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뉴 리털님이 약간 뭐랄까 요즘에는 좀 찐따끼가 있어야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약간 내향적인 홈니. 저도 이거 영상 봤습니다. 보면서도 뭐 재밌긴 했는데 정신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정신없는 거 되게 좋아해. 밑도 끝도 없고 그냥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너의 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어라 색이 아닌가요? 팬티 속을 한번 봐. 우와 이제 은행 계좌도 한번 봐. 우와 내가 이 일을 제법 오래 해왔거든. 나머지 하나만 네가 골라. 그지 뭐 다른 거 있냐? 다른 거 있어? 석보 헌재군형법 처벌조항 해병 비문학은 막을 내렸다. 더 N 자 올키덴 산준이라고? 뭐야 이게? 레식을 이거 씩 웃는 거야? 이거 편집 뭐야 이씨? 내가 언제 저렇게 웃었다고. 아 렌식 한지 1개월 됐네. 미국의 어린이 도서 Why everyone need an AR-15 or guide for kids.
왜 모든 애기들이 AR15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R15가 필요하겠죠. 별 4.2점이야. 무려 109개의 리뷰가 달렸는데 4.2? 엄청 높은데? 미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행 가서 산다고 해봐. 돈이 많아서 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안 가지고 있을 거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없을 수 없다니까? 아니 내가 쓰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지? 뭔 말인지 알지? 타르코프 하듯이 나는 아이템 주우려고 하는데 날 쏘니까 내가 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괜찮아. 헤이트 알래스카. The fuck this whole goddamn state. Jesus. Cold with a damn king salmon. 갑자기 여기서 엄청 큰 연어가 날라와서 차가 반파가 됐네. 이거 뭐 그 RPG 게임에서 냉동 참치 이렇게 된 그런 칼로 된 무기 있잖아. 열받는 김에 이걸로 그냥 매운탕 끓여 먹자. 오늘도 평화로운 1호선. 벌써 웃겨. 표는 티켓 링크 가면 예매할 수 있니? 저거 공연 어디서 봐요? 와, 제 1등석인 것 같은데 제 앞에서 보려면 얼마 줘야 돼요? 1호선 다른 사람들 존나 부럽다. 매일 천 몇백 원에 저런 거 관람할 수 있는 거잖아. 타르코프 만겜 이슈 레전드. After seeing this happen live on the arena broadcast, I had to take a deeper look. 안 죽는다는 거야? Wow, what? 왜 안 죽는 거야? 아예 사운드가 안 들렸대. 상대방한테는 총소리가 안 들렸대. 어? 근데 맞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서버 문제인데 서버 문제가 웃긴 게 이 사람한테만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 사람은 의미가 없어? 이건 좀... 근데 이런 서버 문제는 옛날부터 탈콥은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래서 탈콥 잘 모르시더라고. 저 탈콥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디 사가지고. 근데 그 제가 랜식을 그래도 좀 했던 사람으로서 탈콥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와... 그 냄새가 똥냄새... 탈콥 똥냄새는 내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바로 접었지. 이게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구글링 하는 그 검색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노래가 어떤 특정한 날에만 딱딱 즉석밥 볶음밥 방법 논란. 오픈하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세요. 이현복 씨. 그래야지 즉석밥 안에 증기가 다 증발해서 밥이 꼬들꼬들해진다. 근데 밥이 차가우면 딱딱해서 잘 헤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볶으세요. 레인지에 돌리지 마시고. 이게 볶기가 훨씬 편해요. 뭐가 맞는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요리를 해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설거지가 안 나오냐? 내가 팬 하나로 다 해먹을 수 있는 요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시도할 때 유튜브 영상에 내가 올린 짤방이 있는지 찾는 나. 좀 무섭다 너. 좀 무서워 너. 레식을 하는 데다가 밈 영상 보면서 내 거 이렇게 디코 틀어놓고 유튜브 채널 찾아보고. 나사티. 아 무섭네. 이제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빨간 등급표 공지사항.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베이스가 가장 유명한 밴드? 어떻게 베이스가 가장 유명하죠?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존익 형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기타보다 베이스입니다. 실버 엔드엠. 에어팟 끼고 폰하는데 간지러워서 귀 긁었더니 시리가 음성인식했대. 북북북북북. 극적극적. 이게 뭐지? 아!
그거 아십니까? 모탈 컴뱃의 옴니맨 형님이 나왔습니다. 엉덩이로 페이탈리티 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이걸로 이렇게 조르진 않아. 그러진 않고 페이탈리티 한번 볼까요? 만화에 나오던 거랑 똑같이 아우 시원해. 저 표정, 저 표정이 진짜 악랄하게 나오거든. 저 웃고 있는 표정 저거. 짜파게티 교환권 완전히 걔네 뿌린 쿠폰 발랐는데 못 쓰고 있어. 그거야 재고가 없을 때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바보야. 아, 돈 스파이크 음식이 있었는데 이게 저기 깜방 가면서 조기 단종 돼가지고 이거 먹을 수가 없구나. 나는 컵라면을 먹고 싶대. 아, 하나 사줘라 이거는. 그 쿠폰 준 사람 책임지고 한 번 더 사줘. 가격대에 맞춰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하면 된대. 레알? 그랬더니 야 누가 썼다는데? 누가 썼대. 사실 고객센터를 통해 이미 그러한 안내를 받았고 내가 자러 가는 줄 알고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너를 낚기 위해 쿠폰 바꿔주는 뽀샵으로 바꿔놨다. 더 많은 애들이 낚이게 이 댓글은 시간 좀 두고 달거임. 미친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개. 야 저거 가져가서 먹게 하려고. 야 함정이네 함정. 미쳤다. 야 씨. 이거 보이면 바로 써먹잖아. 그렇게 한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거지. 야.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무로 링크 5만원 정도에 사실래요? 사기꾼 존나 똑똑하네. 빈민가에 살고 동네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나는 매장에서 폐기하려는 음식을 불황자들에게 나눠주고 추운 날이면 대용량 커피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대요. 나도 빈털털이 신세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대. 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보통은 샌드위치 맨이라고 불렸대. 근데 작년에 집에 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대요. 근데 강도가 와준 지 5초 만에 야 임마 샌드위치 맨한테서 떨어져! 라고 누가 소리를 쳤대요. 노숙자 4-5명이 달려와서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지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대. 와 강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 강도 체포됐대. 누가 샌드위치 맨을 건들면 우리가 봐줄게 뒤를. 나는 폐기용 샌드위치 고기와 빵으로 운영되는 갱단을 거느리고 있다. 페페콘. 나한테는 갱단이 있다고 딱. 스카페이스 샌드위치 맨. 샌드위치 갱 멤버.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방에 있던 가족들이 공용으로 쓰는 물컵에다가 오줌 쌌대. 아니 종이컵도 아니고? 공용컵에? 근데 내 방 청소할 때 나를 부르더니 노란 오렌지 주스가 가득 찬 물컵을 가리키더니 이게 뭐냐고 추궁하더라. 근데 그걸 음료수라고 얼버무렸대. 그래서 엄마가 마셔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셨대. 여기서 유일한 방법은 제 소변을 마시는 겁니다. 케이 베어 그리스가 되어버린 그였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너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그런데다 하지 말고 강아지 애견 소변 패드 있어요. 그거 이제 해가지고 자기 전에 깔아놔. 성인용 기저귀 있긴 한데 성인용 기저귀는 택배로 시키면은 성인용 기저귀라고 딱 적혀있어 택배. 그래서 그건 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고?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다른 집에 있는 거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보여서 봤습니다. 지금 입고 있냐고? 안 입고 있어. 아 진짜. 아 빈정상해 진짜. 그럼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타고 있지? 좀 뭐 보여줘? 아 나 진짜 열받네. 와 지금 한마디로 지금 소변인지 아닌지 지금 마셔보라 이거 아니야. 지금 여기 찼나 안 찼나 보라는 거 아니야. 게이밍 토리스 아니라니까. 자 보여준다. 아니야 여기 여기 팬티요. 팬티 있잖아. 팬티예요. 아 진짜 팬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에이, 짜증나.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안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예. 그 안으로 보여. 미쳤어? 깡깡깡깡깡깡깡. 저 뭐야 저거? 아니, 누가 광고를 줬다고 그래? 이미 다 알겠다고요. 무슨 뭐? Thank you, si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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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뭐, 아, 뭐 노란 통닭도 있으니까 노통도 있으니까 뭐. 자, 자, 자. 엄마가 반찬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게 소고기가 안 들었대. 방금 냄비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소고기 사다 다시 끓여놓으라고 얼음장 넣고 방 들어왔대. 이게 일종의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부모한테 불효자 짓을 하는 어떤 그런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문학. 예. 그냥 중국 현대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 악수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블랙 임포스터가 한 명 있는데? 나도 보면서 뭔지 몰랐어. 보면서 뭔지 몰랐어. 전혀 위화감이 없었고. Hi, I'm Kiko. I'm 23. I go to UCSB and I also bartend. My name is Optimus Prime. Wait. 자, 자, 자. 소다. 미네 소다라고 했는데 소다만 저기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규 회장이 되면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아, 누군가 있네. 야 통커 통커. 우리 트럼프 형님 역시 통이 크셔. 아, 그냥 좀 뭐가 되게 이상하다. 백악관에서 저걸 서빙을 저걸 저렇게 하니까 뭔가 고급 음식도 아닌데 말이야. 햄버거 어떻게 참음. 아 요리사들 파업해가지고 파업하라고 레전으로 그냥 빅맥 사먹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오히려 좋아. 트럼프 치즈버거 좋아해요. 그것도 아이언맨이랑 비슷하네. 아이언맨이 치즈버거 좋아하잖아. 트럼프 콜라 좋아해서 집무실에 누르면 콜라 데려가는 버튼이 있다고. 그거밖에 안 돼? K 트럼프 있잖아. 여기 여기 버튼 있잖아. 여기도 물. K 트럼프. 버튼 안 눌러도 돼. 음성 인식이야. 물. 자, 제 구독자가 4.93만 명입니다. 곧 있으면 5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눌러주시면 5만 명 달성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